이번 시간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는 우리 동형 모의고사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응용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어렵게 냈기 때문에 점수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실 필요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예, 협회 주된 사무소는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2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300명 X네요.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등 15명 이내가 아니라 19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에 관련되는 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예,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 지부 설치하는 것, 시군구에 지회 설치하는 것은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것 빼고는 협회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21번에 1번이 답이고요. 22번 포상금인데요. 이 포상금 계산하는 게 최근에 시험에 세 번 출제가 되었는데 포상금 계산하는 거 계산을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가벌이 있고 A, B, C, D, D까지 있나요? A, B, C, D가 있네요. 자, 맨 먼저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네요. 기소유예 처분.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면 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갑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중 등록을 한 B를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을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이중 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그래서 B에 대해서는 포상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C,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회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보상금 못 받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습니다. 그래서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왔으면 균분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D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D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예, 무혐의 처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못 받는다고 했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못 받는다. 따라서 갑 75만 원, 을 25만 원 해서 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행정처분 승계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 전의 행정처분이 업무정지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년 틀렸고요. 2번 폐업기간이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3번 폐업신고 후 2년 경과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3번 맞고요. 4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개업공개사의 폐업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다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것도 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잖아요. 업무정지사유인데 폐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다면 예, 행정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경과됐으니까 할 수 없네요. 4번도 정답입니다. 3번, 4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등록 취소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예, 등록 취소 그런 말 없고요.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5번 등록 취소라고 했으니까 X고요. 맞는 것은 3번, 4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이건 단순히 암기인데요. 기업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취소입니다. 2번 이중사무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이것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절대적 취소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거짓 계약서 작성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비업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인데 이 행정처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25번 행정형벌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 4번이네요.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 4번입니다. 이 벌칙도 다 암기해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사유, 즉 행정처분사유 암기해야 되고요. 행정벌, 벌칙도 암기해야 됩니다. 다 합해서 네 문제 10점입니다. 이걸 맞추지 않고는 고득점 할 수 없는데 이건 반드시 암기사항입니다. 답 4번이고요. 26번 과태료 부과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예, 답은 4번이네요. 4번 리얼의 개시 의무 위반 요것만 30만원입니다. 30만원 자 우리 암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암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명칭 광반납 보이게휴가 되겠는데 구체적 기준이 50만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원짜리가 4개 그 다음에 2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광고 표시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소면, 가, 중, 그, 총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사물의 종류, 거래 형태, 총, 청수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 50만원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원입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게시 의무 위반 30만 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이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궁부터 50, 30, 20 순서대로 우리는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 4번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공급계약 중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기업 건축법 리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미염 농지법 2번이 답이네요. 우리가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8개의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아파트 주택법이죠. 이 건축법이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27번에 2번이고요. 28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은 토지의 매수 용도는 기재해야 신고하지만 신고해야 하지만 기재하여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은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매수 용도도 적어야 됩니다. 28번에 1번이고 29번 28번에 1번이고 28번에 2번은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한 경우는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는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어는 정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 종목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 5가지가 있죠. 계약의 본질적 내용 소재지 집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거래 대금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하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거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해제 등이 되지 않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28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9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29번에 1번이 따라서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자문서로 대리가 불가능하지만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은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 서류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4번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해야 된다. 14일 숫자 좀 기억하시고요.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29번의 1번이 따라서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해제, 축소, 처음 지정, 재지정 모두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네, 해제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등은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습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받은 자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을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일 이내죠. 우리 암기 프린트에 15일 숫자 다 정리되어 있고요. 4번이 답입니다. 5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착수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자, 기억해 보니까 연수교육을 1월 초과하여 3개월 이내에 받았다면 50만 원 과태료를 받는다 했는데 30만 원입니다. 이게 구체적 기준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31번 좀 어려운 내용이죠.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거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가 있고 별표의 과태료는 30만 원이지만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없으면 별표의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맞습니다. 이게 적어놨잖아요.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라고요. 7일 이내에 구체적 기준. 이 개별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얼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 취소를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 답은 4번입니다. 32번 주거용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 중 옳은 것입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세부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확인사항이고요.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세부확인사항이고요. 기억은 틀렸고 내진능력은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부를 기재해야 되죠. 4번 취득 관련 조세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인지 자치 관리인지 이거는 경비실에 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의뢰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 의뢰인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32번에 답 4번이고요. 33번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중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했는데 기억 임대차의 보증금 차임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은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기재한다 했는데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언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고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은 환경조건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입지조건란에 기재하죠. 도대주 교판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리얼 중개보수의 금액 산출 내역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도 적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답 4번이고요. 미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중개 완성 후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입니다. 완성 후가 아니라 완성 전. 따라서 33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허가받으면 100제곱미터 이하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사전신고고요.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신고입니다. 그리고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사전에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다. 예, 사전신고입니다.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도로, 하천, 철도가 있다면 300m가 아니라 200m입니다. 개인, 가족묘지는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300m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4번 매도인이 묘지를 설치하고 경매 등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판결 확정 후부터 2년간 질의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이게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도 지료를 2년간 연체했을 때 판결 전후 2년간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도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료를 연체했으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였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라 종중에게 기속합니다. 종중에게 이거는 원칙은 종손이지만 5번처럼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기속됩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2번이고요. 35번 전자계약과 관련된 것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인증기술을 이용해서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방식의 시스템을 말하고요.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운용주체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계약 당사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계약 완료 문건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나 거래계약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5번 전자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 해제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위탁 관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격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전화번호 나옵니다. 여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35번에 답 3번이고요. 36번 갑은 을과 을부동산 을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간의 명신탁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병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개업공개사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소위 등기명신탁이죠. 갑 신탁자가 있고요. 을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 수탁자가 있네요. 병 수탁자. 병이 수탁자, 갑이 신탁자고요. 그럼 이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명신탁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했네요. 36번에 1번 계약명신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등기명신탁, 3자간 명신탁, 중간생략형 명신탁입니다.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무효입니다. 등기 무효라고 했고요. 2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무효이니까 을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갑은 을에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취득한다는 말 X고요. 만약에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 X고요. 5번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3자 간 명신탁, 계약 명신탁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요. 오직 이자 간 명신탁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36번에 5번이 답이고요. 37번 개업공개사가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다가구 주택은 집업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거주하면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예,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죠.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이면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죠. 예,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없기 때문에 X입니다. 무조건 2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3번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의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즉 최우선 면제 받는다. X죠.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게 최우선 면제잖아요.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임차권은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한 날과 저당권 설정 등끼리 같은 경우 저당권과 임차권이 동순이라고 했는데 동순이가 아니죠. 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38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3억, 월차임 100만 원으로 하여 상가금융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이 세종시, 경기도, 파주, 화성이라면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은 5억 4천 이하면 적용됩니다. 3억에 월차임 100이면 환산보증금이 4억이니까 적용되고요. 그 다음 2번 임대인의 차임 정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9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 했는데 5%밖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세만 올린다면 물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3번은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0만 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했는데 보증금 3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인 경우는 뭡니까? 기준금리 곱하기 4.5죠.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만 원이 아닙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지금 상가죠. 상가금융대차보호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가인 경우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입니다. 자, 이게 지금 확정됐죠. 입법 예고되어 있던 게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이라면은, 옛날에는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은 곱하기 4% 해가지고 3, 40이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 맞는데 지금 이게 이제 확정됐습니다. 확정돼가지고 4%가 아니라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0.5%니까 2.5%로 바뀌었고요. 2.5%면 만약에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1년에 75만 원이고요. 75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62,5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주택은 기준금리 더하기 3.5%가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바뀌었다고요. 확정됐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던 내용이. 근데 지금 이거는 상가니까 상가의 경우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입니다. 기준금리가 0.5 곱하기 4.5인데 이거는 계산기 없으면 계산은 못하겠지만 10만 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기타적이라고 해도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5번이 답이네요. 예.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죠. 표준 대개 영덕 표준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금융대차 표준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상가금융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 1번이 답이고요. 2번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새 매각일이 지정되면 저감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유찰돼서 새 매각할 때만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자가 항고하였다가 기각되면 항고보증금은 전액 몰수하며 제3자는 이자 정도의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채무자 소유자는 몰수됩니다. 근데 임차인 등은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은 그 채무자 소유자는 전액 몰수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는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이자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네요. 3번은 이자는 돌려달라 할 수 없습니다.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맞고 4번은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잔금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맞고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경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경매는 40번 들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개업공개사는 위민에게 법원의 경매 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경매 절차 설명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맞고요. 2번 법인의 임원 사원 소속공개사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다. 예,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3번 불허가 신청 항고 이재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제기 등은 개업공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소송 대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매수보증금 대신 내는 것, 매수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하는 것, 자순위 매수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등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서 따로 인장 등록을 하거나 자격증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따로 없지만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인장 등록해야 되죠. 자격증도 개시해야 되죠. 예,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또는 매수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2번 수수료에 보면은 52번에 보면은 13번에 있죠.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번에 정답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인데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거 확인해보고 하신다면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원래 올해는 공인중개사법이 원래대로 하면 쉬울 차례에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쉽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틀린 내용 잘 확인하셨다가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난 우리 추석 지나면서 바뀐 게 확정된 내용이 예, 뭐가 확정됐다고 했어요? 지금 그 기준금 주택 월세로 전환하는 게 기준금리 더하기 3.5%였는데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에서 전세입자도 만약에 전세입자에 대해서 주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다른 데 세를 주게 되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데 세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입자도 예, 현 임차인 누군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때 3기의 차임액이라고 했을 때 임시 특례 규정이 신설됐죠. 이 법 시행 후에 연체돼 6개월간 연체한 금액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